인천 등호 쌓인 연합뉴스. 소년규 기자 등호 쌓인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음주단 속에 적발됐다.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어 47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. 어 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차량을 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.099%였다. 조사 결과 어 경사는 당일 낮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술 한잔 하자는 지인을 연락을 받고 영종도의 한 술집에서 막걸리 2번 지병을 그와 나눠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. 어 경사는 경찰에서 당일 낮에도 5살 딸아이가 독감에 걸린 것 같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며 퇴근 후 지인을 잠깐 만나고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집에 가려다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. 인천 중부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어 경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딸이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. 손@inno.co.kr 2018년 1월 5일 14:16 송고